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이게 통계라고 해야 될까? 수학이라고 해야 될까?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또는 수학. 김지영입니다. 선거 조작을 알아내는 수학. 벤포드 테스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학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이죠. 근데 이건 뭐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에 가까운데, 선거 조작이라든지, 뭐 장부를 조작하는 거, 뭐 회계 부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할 때도 벤포드 로. 벤포드 법칙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동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요. 먼저 벤포드 로우가 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이것을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를 소개하는 데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설명할게요. 먼저 벤포드 로우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제 벤포드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어떤 수치들, 예를 들면 선거를 했으면 각그 도마다 군마다 선거인단의 뭐 득표율이라든지 득표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를 해보면 그 제일 앞자리 숫자는 뭐 1, 2, 3, 4 이렇게 있겠죠. 제일 앞자리 숫자를 따보면 1부터 9까지 숫자겠죠. 제일 앞자리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해보면 이게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고 1이 제일 많고 2가 그 다음이고 3이 그 다음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보인다는 건데요. 이거는 전기요금, 고지서, 도로망, 주소, 주식가격, 주택가격, 인구수, 사망률, 강의 길이, 물리상수, 수학선수 다양한 데를 쫙 모아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조작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딱 해보면 아 조작됐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 제가 옛날에 올린 동영상인데 유튜브 영상인데 이게 1800 100개의 뷰가 있었어요. 제 영상은 그렇게 뷰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뷰가 많은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많았는데, 당시에 이게 뭐좀 많았던 이유가 이 미국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도 좀 부정선거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당시에 벤포드 로우가 사람들이 좀 많이 알려졌고, 그것 때문에 제가 당시에 우리나라에 했던 어떤 그 선거 득표율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분포를 보이는 거예요. 모양이 좀 이상하죠. 보통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엑셀로 이거를 했었어요. 엑셀로 이걸 쭉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쉽게 할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로 하면요, 이거를 다 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하나 열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제일 앞자리 숫자만 떼와라 이런 뭐 함수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걸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의 제일 앞자리 숫자를 랩도 달러를 따오고 그걸 다시 또 숫자로 바꿔가지고 횟수를 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쉽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주소는 제가 당연히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부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데이터가 올라와 있거든요. 예제 데이터는 A, B, C, D 뭐 이런 열이 있고 숫자가 잔뜩 있어요. 숫자가 아닌 거는 넣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6.16, 1.40, 5.19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에 6, 1, 5, 2, 7 이런 숫자가 있겠죠. 이 숫자가 여기 앞에 있는 겁니다. 6, 1, 7, 3, 1, 5, 5, 3. 6, 1, 7, 3, 1, 5, 3, 3. 6, 1, 7, 3, 1, 5, 3, 3.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숫자 열이 있죠. 그렇게 해봤더니, 한 개가 총 38번이 나오고, 2가 33번이 나오고, 3이 24번이 나오고, 4가 13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굳이 요 숫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카피해서, 여러분 엑셀에 갖다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점이 보이죠? 요게 38이죠. 빨간 점이 그 실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 띠가 예상되는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이것이 벤포드 테스트 자체 이 빈도수 자체는 뭐 엑셀로 만드시면 되니까 만들고 그보다도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 테스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많아요. 벤포드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카이 스퀘어 테스트도 있고 JP 스퀘어 코릴레이션 스태티스틱스도 있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테스트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여기에 써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P 값은 0.08 어쩌저쩌고 0.05. 이 벤포드 테스트가 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이게 벗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뭐이 정도죠. 사실 이게 숫자가 더 많아지면 뭐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 숫자로는 아 팬플 법칙 확실히 벗어난다고 말하기 좀 힘들다 정도입니다. 이 보면 총뭐 여러 개 테스트가 있으니 요것도 참고하시고 그래프도 보시고 또이 실제 숫자도 계산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러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귀찮은 게이 데이터에서 1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요 뽑아내는 거.
1이 몇 개 있냐, 2가 몇 개 있냐 뽑아낸 건데, 이걸 이제 딱 카피해서 쓰시면 되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업로드 시키려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데이터를 업로드 시키는데 꼭 CSV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되겠죠? 제 규칙입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말하는 이유는 그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CSV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는 제가 링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